당신이 직면할 때 시비어 심한 소스 어 스트레스의 원천을 직면할 때 당신이 아마도 싸워서 퇴치하려고 하겠죠. 뭐 하면서 분사구문 반응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이게 분사구문이야. 분사구 정확히 나중에 설명하고 이것이 너의 조상들을 이롭게 했는 반면에 뭐 할 때 그들이 공격받았을 때 뭐에서 야생동물에서 그러니까 야생동물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런 반면에 그것이 훨씬 더 적게 도움이 되죠. 오늘날 뭐하지 않는다면 네가 공격받지 않는다면 뭐로?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공격받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. 네, 가목적이고요. 보고 진짜 목적이죠. 네, 이것이 기술이 만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? 더 쉽게 만들죠. 뭐 하는 것을? 상황을 악화시키는 걸 뭐와 함께? 빠른 반응과 응답과 함께 기분 나쁘다고 막 SNS에 올리면 급박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하는 거 있지. 난 안다. 뭐야 나라?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거 안다. 뭐한 책임이야? 반응한 책임이죠. 너무나 빠르게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메일에서 뭐로? 거친 톤으로. 근데 그것이 뭐했어? 만들었는데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어? 더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든 거죠. 악화시킨 거죠. 더비 효과 나올 때나 조심하시고요. 네, 어순 외워야 되고 특히나 여긴 너무나 중요하고요. 네, 뭐하면 뭐할수록 더 많은 것이 야기하면 야기할수록 너의 심장이 뭐하게? 뛰게 야기하면 야기할수록 그럴수록 더 많이 중요하죠. 뭐가 중요해? 한 발짝 물러서는 게 중요하죠. 뭐하기 전에? 말하거나 타이핑을 하기 전에 한 단어를 그죠? 이것이 너에게 줄 텐데 시간을 주겠죠. 어떤 시간이야? 어떤 것을 철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줄 것이며 방법을 찾을 시간을 주겠죠. 근데 뭐 하는 방법? 다른 사람을 다룰 방법, 더 건강한 방식으로.